자자자 오늘의 Friday Night Funkin' 꿀잼 모드들도 준비했거든요. 먼저 첫 번째 모드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신박한 모드더라고요. 카키의 노래 제노사이더. 이 화면에 흔들림 보이십니까? 이 노래를 위치랑 아골티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같이 매쉬업 해가지고 부른다고 하거든요. 와 뭐야 이거. 오 아, 뭐야 나 뭐야 나 왜 죽어. 내가 누르는 게 아닌가? 아 저거 빨간 거는 하면 안 되는 건 거구나.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야 이거 폭탄도 들어가 있구나. 위티까지 불러주고. 자 빨간 거 지금 피해서 불러야 되거든요. 그 저기 뭐냐 아 타비도 거의 테러리스트고 위티는 폭탄 캐릭터에 아고티는 거의 뭐 악마잖아요. 야 얘네 셋이 모이면은 세계 정말 아니냐. 아 이거 피하는 게 은근히 좀 힘들어. 신경 쓰인단 말이다. 일단은 폭탄패가 보이면 누르고 싶어지는데. 오 아고티 노래 부른다. 야 이거 셋이서 같이 부르는 컨셉은 정말 신박하네요. 어 잘하고 있어 근데. 어 폭탄 누르지 마. 어 얘 터진다. 피하는 것도 힘들어 이거. 새로운 약점 탄생했습니다. 예, 폭탄 화살표. 저번에 트리키 때도 그러고 누르면 안 되는 화살표가 나오는 게 좀 빡치네. 일단 보이면 누르고 싶어져가지고. 야, 의도치 않게 약간 치팅 게임이야 이거. 화살표 피하기도 해야 되고 누르기도 해야 되고 어려운 모드예요 이거 상당히. 그리고 이거 체보도 그렇게 막 쉽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정신적으로 오면 그대로 갑니다 바로. 야 이거 보고 눌러야 되거든 진짜. 아 근데 위치도 한번 눌러봤으면 좋겠는데 나. 저는 딱 파트가 아고티랑 타비만 맞나봐요. 이게 보니까 빨간색을 안 누르는 게 중요하네. 몇 개 놓치더라도. 빨간 거 절대 안 누른다. 아 눌렀다. 정신 차려. 뭐 화면도 흔들리고 정신이 없어. 야 이거 너무 빠르네. 야 이거 진짜 빡세다. 야 이제 좀 그만해. 이거 또 뭐야? 같이 부르냐 이제? 트리킹 또 뭐야? 야 이번에는 셋이 같이 편인가 보다. 최종 버스 트리킹을 잡아라! 와우 뿌이 모드 진짜 재밌네 이건. 빡세긴 한데 협동 공격하는 컨셉도 너무 신선했고. 아야 이거 매시업 모드 또 여러 가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 다음 모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필리핀 모드 있잖아요. 여기 또 팬메이드로다가 새로운 곡이 하나 나왔거든요. 트라우마타이즈드.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에는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겠죠. 이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플리핏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중인격?
갖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. 얘 캐릭터 자체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래요.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뭐 녹색 악마라는 거의 뭐 악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는데, 예, 문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극심한 트라우마 PTSD를 앓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총소리나 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예전에 그 녹색 악마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다니는 거야. 야, 근데 노래 이거 괜찮네? 그리고 또 저거 친구 공은 안 들고 있어도 다행이네. 저번에 동물 친구 얼굴 모양의 공을 들고 있었잖아요. 난 그 공이라고 무조건 믿고 싶었어. 오늘은 그게 다행히 없네요. 근데 다른 애들도, 다른 동물들도 지금 뒤쪽에 또 난리 났는데요. 야, 근데 이제 네 키 정도는 판정 엄청 빡빡한 거 아닌 이상 이제는 할만하네요. 엔간한 노래는 진짜 첫 번째 그 할 때에 비하면 실력 진짜 많이 늘긴 했어. 맞다고 해주세요. 야, 이거 플립킵 얘도 거의 뭐 랩갓 아니야? 저 BTS 와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. 원래 굉장히 그냥 맹하고 착한 녀석이었는데 저렇게 반전되는 모습 보면은 되게 같은 사람이, 아니 같은 동물이 맞나 싶어. 이거 후반 가수 좀 난이도 올라가긴 하네. 와, 내가 남친 힘들어하는 거 봐. 굉장히 빡셌나 봐요. 자, 다음은 잘생겨진 플리피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. 와, 이거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데. 야, 잠깐만, 지금 플리피 튀어나왔네. 이게 인기역이 박힌 애는 플릭피라고 불리는데요. 예. 야, 이거 또 어디서 총소리나 이런 거 들었나 보네요.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캠핑까지 막 차려놓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정신 나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? 너! 적군이냐? 아군이냐? 아, 그딴 거 상관없어. 그냥 난 널 죽일 거야. 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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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미쳐버린 플릭피와 랩배틀! 잠깐만, 근데 이게 남친은 또 언제 여기까지 튀어나와 버렸냐? 오야, 근데 멋있다. 잘생겨진 플릭피 좀 더 카리스마 넘치는데요? 이 플릭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변하게 되면 말이죠, 모든 게 그냥 주변 모든 게 무기가 돼버린대요. 그러니까 심지어 과자도 무기가 돼요. 근데 나 죽겠다 이거. 정신 차려. 왜지? 어라? 왜? 저 초록색 만지면 안 되나? 야, 근데 게이지가 잘 안 올라가는데 그래 여러분? 아, 저 투명한 거 눌러야 되네. 이거 페이크여서 위장이었네. 아, 위장 화살표를 안 보이게 해가지고 못 누르게 하려고. 어림도 없지. 역시 군인이라 그런지. 아, 막 위장 전술도 쓰고 그러네요. 집중해서 눌러. 딱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버텨 버텨 버텨. 안 그러면 저 무시무시한 플리피한테 썰린다고. 어이 릭피, 착한 플리피로 돌아와. 야야, 이거는 저기가 빡세다. 판정이 좀 빡빡해요. 정확하게 눌러야 돼. 아, 속도는 안 빠른데. 와, 은근히 어렵네. 이게 판정 차이가 심해요 게임이.
다다다. 오케이 오케이. 오!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어! 잠깐만. 아! 이걸 마지막에 페이크를 쓰네.